애지중지한 마음으로 딸의 결혼 소식을 받은 이용식이 드디어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이 특별한 순간에서 이용식의 예비 사위 원혁은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예비 신랑으로서 기다렸던 상견례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목격한 원혁은 놀랍게도 부모님에게도 감동을 전했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이용식과 딸 이수미는 마음을 열어 흘리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은 그동안의 기다림과 기대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온 각자의 이용식은 상견례 일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떠보니 이미 그날이 도래했음을 깨닫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면서 상견례 때의 긴장과 예비 신랑 원혁의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식은 예비 신랑 원혁이 부모님과의 만남에서도 긴장하는 모습에 공감하며 상견례 이후의 결혼식에 대한 불안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남의 집 귀한 아들 인 원혁에게 반대하고 만나는 것을 피하려는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어려움과 또한 원혁이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이 눈물을 흘릴 때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소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이용식은 늦게 들어가면 문자를 보내고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트레스 쌓일 바에는 빨리 시집가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고 말하는 그 순간 외동딸의 결혼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딸이 하나만 낳으면 안 되고 둘, 셋은 낳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상견례 전날 이용식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상견례 날짜를 미룰 수 없느냐고 묻는 질문에 보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다. 즐거워야 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감정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아빠의 감정 속에 녹아있는 아쉬움과 불안함을 느끼며 이를 지켜보던 딸 이수민 또한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국진은 이용식 선배에게 수민이는 전부 다 딸이 떠나면 몸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 것 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혁의 부모님도 직접 심정을 전하며 제작진은 그들에게 결혼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방송으로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한 많은 시청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원혁의 아버지는 그때는 우리도 마음이 안 좋았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는 전화를 많이 했다. 꼭 그렇게까지 결혼해야 하냐 라고 말하며 처음에는 심한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수민이를 만나보니 밝고 사랑스러워서 마음이 이해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속상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신들이 딸을 가진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 경험을 나눴습니다. 원혁의 어머니는 딸이 하나이고 8년 만에 나왔으니까 애지중지로 딸을 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수민이랑 대화해보면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순간의 일로만 판단하지 말고 형기가 실수가 있더라도 오래 지켜봐 달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원혁 부모님은 이수민을 칭찬하며 덕다리가 생긴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견례를 앞두고 걱정이 든다며 상대방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상견례를 이틀 앞둔 이용식의 걱정을 담은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서 제작진은 운전 중인 이용식에게 요즘 수민 씨 어떠세요? 상견례 아프고 라고 물었고 이용식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눈치를 살피느라 힘들어하면 안 된다고 담담하게 털어놓은 모습이 감동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용식은 수민이가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근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노래도 있잖아 라며 새색시의 시집간내를 직접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집을 간다네 간에 간네 갑순이 시집간에 라는 가사를 부르며 거기에도 간다 라는 가사가 나오자 착잡한 표정으로 근데 걔는 어떻게든 아빠를 위로해 주려고 라고 말하며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도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이용식은 결국 눈물이 터질 듯한 얼굴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대하던 상견례가 시작되자 이용식은 원혁의 부모님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예비 사돈과 악수를 나누는 이용식의 모습을 보며 이수민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만 같은 벅찬 표정을 보였습니다. 원혁의 아버지의 목사님이라는 호칭에 대해 난관을 겪었던 원혁은 어떻게든 오빠를 위로하려고 했으며 노래를 부르면서도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 이용식은 결국 눈물이 터질 듯한 얼굴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수민의 엄마는 혁이를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하며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원혁 역시 꽃다발과 준비한 선물을 건네며 분위기를 도두려 했습니다. 이용식은 상견례 장소가 자신의 과거 상견례 겸 약혼식을 한 곳이라며 인연이 끈끈하게 맺어진 장소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어르신을 모시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에 너무 기분 좋다고 말하면서 수민이가 아직 철이 없고 어린아이로 여겨질 수 있지만 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수민이가 6살 때 아빠가 쓰러져 병원에 있으면서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고 따님을 예쁘게 여기신다며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닌 자식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원혁이 눈물을 성이자 최성국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웃음으로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이용식은 찾아온 직원들과 함께 틈새 개그를 날리며 모두를 웃게 했고 원의 아버지가 이 집에 핸디캡이 있다고 말하자 이용식은 수민이를 키우는데 키가 작아 미안하다고 말하며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최성국은 어깨와 이야기하고 있다며 중간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덧붙여 유머를 선사했습니다. 이용식은 나는 지금 최악의 예비장인이며 자조적 표현을 남기기도 했다 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변에서 왜 안 만나주냐고 하는 등 어색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원혁이 아버지는 그러게 말이다 라고 답하자 이용식은 놀라움을 표현하며 오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건넨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널들은 이용식의 유머 감각을 칭찬하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원혁이 아버지의 힘든 경험에 공감하며 사람들이 딸을 시집 안 보낸다고 속도 모르고 한마디씩 툭툭 얘기하는 게라면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의 어머니 역시 아들이 둘이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수민이가 외동딸이라는 점에 대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집에서 생각해보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원혁이가 잘할 것이라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용식은 원혁 아버지의 진심 어린 위로에 눈물을 훔치며 모두를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식사 도중 어색함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용식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왕이 누군지 묻는 등 퀴즈를 내어 웃음을 유도했습니다. 원혁의 엄마가 솔로라니까 솔로몬이라는 말에 대해 예리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원혁 아버지는 지난번 방송에서 4월이 특별한 달이라고 언급한 것을 떠올려 이용식과 이수민의 생일이 있는 4월에 결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수민은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오빠와 함께 결혼식장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4월 말에 결혼할 예정이라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이용식은 모든 걸 한 번에 물어보지 말라고 힘들다고 솔직한 심경을 전하며 양가 식구들은 4월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이용식과 원혁은 이수민의 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투어를 함께 했습니다. 이용식은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로 마음이 초조하고 두렵고 너무 힘들어 사람이 달을 보내면 내가 어떻게 살지 나는 생각이 든다 딸이 시집가면 안 올 것 같다 영영 헤어질 것 같아서 괜히 우기는 거다 라고 말하며 시청자들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예계에서도 외동딸 사랑으로 유명한 이용식은 딸 이수민의 결혼이나 연애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원조 달빵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과거부터 딸 이수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과시해온 이용식은 아내와 결혼해 8년가량 아이가 없다가 이제 어렵게 얻었습니다. 이러한 이용식의 속사정을 알기 때문에 원혁이가 미스터 트로트에 참가한 이유가 여자친구 아버지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라고 밝혔을 때 많은 네티즌들이 이용식의 편을 들며 원영을 비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빠 유명세를 이용해 돈을 벌더니 이제는 남자친구까지 끌어들이는 거냐, 이용식 딸이 아깝다. 남자가 생각이 깊었으면 저기 나와서 이용식들 먹였나, 이용식 눈물 흘리는 거 마 아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용식은 딸이 바라는 대로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 예정일로 정해진 4월이 다가오면서 눈물바다가 될 결혼식장의 모습이 상상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자신의 품을 떠나는 딸을 보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결심한 만큼 잘 준비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